2018년부터 시작된 K-POP 아티스트 BTS, 블랙핑크 등의 세계적인 성공과 이후 K-POP 아티스트가 아시아를 넘어 서구권 시장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하자 일본의 J-POP 업계와 일본 내 칼럼니스트, 전문가들은 앞다투어 이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이야기가 오간 것은 K-POP은 폐쇄적인 저작권 정책을 쓰지 않고 유튜브와 SNS 등 공개 플랫폼의 콘텐츠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며 활동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BTS는 데뷔 후 매일 SNS 플랫폼에 셀카 등 콘텐츠를 올리며 전 세계 팬들과 소통했다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나오는 분석 중에 하나였던 수년간의 혹독한 트레이닝을 거쳐 데뷔 준비를 하며 완성도 높은 무대와 콘텐츠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2010년도부터 본격화된 일본의 2차 한류붐이 K-POP 중심으로 일어났을 때 마르고 닳도록 분석이 되었었는데 이는 단기간에 이를 흉내내기도 어려웠던 데다 J-POP 아이돌들은 K-POP 아이돌처럼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아도 돈을 잘 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벤치마킹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하여 홍보를 한다는 것은 일본 엔터 입장에서는 저작권이라는 권리만 내려놓으면 당장이라도 K-POP 아이돌과 유사하게 활용할 수 있었기에 그나마 빠르게 도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도였습니다. 사실 일본 아티스트들은 2010년대 후반까지 저작권을 이유로 뮤직비디오나 콘텐츠 업로드를 극도로 제한하였고 그나마 K-POP 그룹들과는 방향성이 다른 일본의 밴드 등 일반 뮤지션들, 모닝구무스메를 필두로 하는 하로프로 걸그룹들과 AKB48을 필두로 하는 아키모토 야스시 프로듀싱 다이넌 걸그룹들, 그리고 에그자일을 필두로 우리나라에서는 어째서인지 탄도소년단으로 알려진 발리스틱 보이즈의 소속사로도 유명한 일본 대형 기획사 LDH가 2010년대 초반부터 유튜브 활용을 한 기획사로서 J-POP 업계에서는 매우 발빠르게 유튜브 활용을 한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빠르게 업로드를 한 아티스트나 아이돌, 그리고 2019년도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 활용을 시작한 J-POP 아티스트나 아이돌에게는 모두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채널 전체를 놓고 보면 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은 유튜브 초창기라 할 수 있는 2000년대 후반에 이미 채널을 개설하고 2010년대 초반에는 이미 아티스트를 브랜딩하는 매우 중요한 매체로 유튜브를 활용해왔습니다. K-POP 그룹들을 예로 들면 단순히 뮤직비디오 풀 버전을 올리고 자체 콘텐츠를 올린다는 것을 넘어서 데뷔에 앞서 아티스트의 로고모션 영상을 비롯해 멤버와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브랜딩 티저 영상을 시작으로 뮤직비디오 풀 버전과 자체 제작 콘텐츠 그리고 세계관에 따른 부가 콘텐츠 영상까지 하나하나 쌓아 올리며 영상을 공개하는 플랫폼 활용 방향을 일관성 있게 만들어갔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보다 보면 그 그룹의 브랜딩, 성장 스토리,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세계관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서사가 쌓여갔습니다. 반면 일본의 J-POP 아티스트의 초점은 오로지 DVD나 블루레이 등 물리매체로 공개해왔던 영상 콘텐츠들을 유튜브들에 업로드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간 영상 관련 콘텐츠는 철저하게 DVD나 블루레이 등의 물리매체로 소비하게 해왔다 보니 일부 기획사들이 유튜브를 활용한다 해도 뮤직비디오는 3분의 1 정도로 편집한 숏 버전으로 올리고 풀버전은 물리매체 구매를 통해서만 볼 수 있게 강제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초중반 즈음부터 이를 과감하게 포기한 일부 일본의 음반사와 엔터사들은 나름 공격적으로 유튜브나 SNS에 뮤직비디오 등의 콘텐츠를 전면 공개하면서 변화하긴 했지만 K-POP과 해외 아티스트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해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음원 서비스를 한다는 것을 서브스크립션을 공개한다는 의미로 서브스크 해금이라고 표현하는데 벼랑간 대대적으로 서브스크 해금을 한다고 외치며 홍보하고선 우리도 유튜브에 풀버전 뮤직비디오 영상 올린다, 우리도 이제 음원 서비스를 한다, 우리도 이제 전 세계의 콘텐츠를 선보인다라는 1차원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J-POP 기획사들마다 그리고 이제 데뷔하는 그룹들과 연차가 쌓인 아티스트들의 유튜브 채널이 갑자기 개설되면서 J-POP 아티스트들과 아이돌의 유튜브와 음원 활용 전략은 혼란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밴드 등 일반 뮤지션들은 2010년대 초중반부터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뮤직비디오 영상을 공개하긴 했지만 회사나 음반사에 따라 뮤직비디오 풀버전을 올리는 회사와 숏버전을 올리는 회사가 나뉘기도 했고 뮤직비디오 외에는 콘텐츠 자체를 거의 안 올리기도 해서 그저 뮤직비디오를 숏버전 혹은 풀버전으로 볼 수 있는 역할 외에는 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AKB48 등의 아키모토 야스시 다이넌 걸그룹들은 2010년대 초반부터 뮤직비디오와 자체 콘텐츠 업로드를 공격적으로 한 편이긴 했지만 뮤직비디오 업로드조차 순서가 뒤섞여 있어서 신곡 뮤직비디오가 올라오다가
과거 DVD로만 공개된 뮤직비디오가 갑자기 서브스크 해금을 한다며 올라오기도 하는 등 일관성 있는 채널 운영이 이뤄지는 형태는 아닙니다. 에그자일과 발리스틱 보이즈 등으로 대표되는 LDH는 2013년부터 유튜브 활용을 시작했는데 초반 운영 4년간은 숏버전 뮤직비디오와 신곡 발매 홍보 영상, 쇼츠 영상 수준의 짧은 자체 제작 콘텐츠 영상만을 올리다가 2019년도가 되어서야 모든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 풀버전 공개를 유튜브에서 전면적으로 하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AKB48과 LDH는 그나마 유튜브를 활용하긴 한다는 측면에서 J-POP 아티스트 가운데에는 선진적이었으며 일본 메이저 남자 아이돌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던 자니스 사무소는 2018년도부터야 일부 아티스트에게 유튜브를 활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대대적인 공개를 시작한 AKB48, LDH그룹, 자니스 그룹들은 음반 발매 시 초회한 정반이라는 이름으로 한정 음반을 발매하면서 이 안에 DVD나 블루레이 추가 콘텐츠 디스크를 수록하여 판매하다 보니 유튜브 콘텐츠는 제한적으로 업로드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니스가 2020년 1월 동시 데뷔시킨 그룹 스노우맨과 스톤즈의 경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두 그룹은 라이벌 그룹 형태로 데뷔했고 데뷔 싱글을 내며 서로의 타이틀곡을 수록곡으로 각각 실어서 판매량 경쟁을 부추기는 독특한 상술로 데뷔한 그룹이었습니다. 즉, 스노우맨 싱글에는 수록곡으로 스톤즈의 타이틀곡이, 스톤즈의 싱글에는 스노우맨 타이틀곡이 들어간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데뷔 티저와 함께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올렸는데, 유튜브 버전이라는 부제를 붙여서 올렸습니다. 초회한 정반으로 공개되는 DVD용 뮤직비디오 콘텐츠가 별도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온 뮤직비디오 리액션 영상은 초회한 정반 DVD에 들어간 멀티 앵글 영상으로 리액션을 하고 리액션 영상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멀티 앵글 영상 풀버전은 물리매체 콘텐츠로 보라고 홍보를 하며 편집되는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반쪽짜리 콘텐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SNS의 활용 방법도 엉성했는데 유튜브 채널 오픈 초기에는 유튜브의 커뮤니티 기능을 채널 공지사항용으로 쓰지 않고 멤버들 개인 SNS처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라이벌 그룹 스톤즈도 똑같았습니다. 뮤직비디오 메이킹 영상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유튜브 버전이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유튜브 외에 버전이 있고 이는 초회한 정반에 포함된 DVD로 공개되기에 이를 통해 보라는 의미와도 같았습니다. 모처럼 데뷔 때부터 유튜브 활용을 시작한 그룹이었지만 나사빠진 콘텐츠 공개가 이뤄졌고 활용법도 서툴렀던 것입니다. 한때 미국 진출을 외쳤던 LDH의 발리스틱 보이즈도 데뷔 초부터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지만 뮤직비디오가 음반사 에이벡스 채널에 올라오다가 공식 채널에 올라오는 등 업로드 채널이 분산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K-POP 아티스트들 뮤직비디오도 음반 유통사 채널과 소속사 채널에 중복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뒤죽박죽 올라오진 않고 있으며 J-POP 아티스트는 그룹 브랜딩에 대한 영상도 제대로 없어서 채널 오픈을 하자마자 벼랑간 아티스트 예능이 올라오다 뮤직비디오가 올라오는 등 체계적이지 못한 채널 활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K-POP 아티스트들이 데뷔나 컴백 티저와 뮤직비디오 등은 회사 채널에만 올리는 대신 그룹 채널의 링크 동영상으로 홍보하고 그룹 자체 콘텐츠는 그룹 채널에만 분리해서 올리며 체계적으로 콘텐츠를 관리하는 모습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모닝구무스매를 필두로 하는 하로프로 소속 걸그룹을 비롯해 K-POP에 지지 않겠다며 자비 10억 원을 들여 보이그룹 비퍼스트를 만들고 걸그룹 프로듀싱까지 준비 중인 래퍼 스카이아이가 설립한 기획사 BMSG 등은 상대적으로 유튜브 활용을 잘 꾸려가는 중으로 하로프로 걸그룹들은 자체 제작 예능은 하로스테라는 별도 채널에 올리고 그룹 채널에는 뮤직비디오와 각종 퍼포먼스 콘서트 영상을 집중적으로 올리는 형태로 유튜브를 활용 중이며 BMSG는 K-POP에 지지 않겠다며 K-POP의 유튜브 채널 활용 방법을 벤치마킹하여 티저, 뮤직비디오, 자체 제작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리며 그룹 브랜딩에 맞춘 유튜브 활용을 일관성 있게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런 J-POP 아티스트는 매우 소수에 불과합니다. 유튜브는 업로드만으로 전 세계의 영상 콘텐츠를 공개할 수 있는 매력적인 플랫폼이면서 업로드가 영상이 쌓이면서 하나의 역사가 되어 아티스트의 서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K-POP 아티스트와 같은 경우 이미 2000년대 후반부터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2010년대 초반부터 활용을 본격화했기에 단순히 뮤직비디오 등의 콘텐츠를 유튜브에 전면 공개한다는 개념을 넘어서 채널 개설 후 처음 올리는 영상부터 아티스트 서사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로고 모션이나 브랜딩 영상을 시작으로 장기적인 기획을 통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J-POP 아티스트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저작권을 공개 플랫폼에 고심 끝에 톰 크게 올렸으니 봐달라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채널 운영 방향도 중구난방이고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팬데믹 이후 K-POP의 해외 활동은 다시 가속화되고 있고 그 성공 사례가 늘어나면서 J-POP 아티스트들도 자극을 받아 공격적으로 공개 플랫폼 활용을 시작한 현재 그간 아쉬운 플랫폼 활용 방법을 보이긴 했지만 나름 수년간의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볼 수 있는 J-POP 아티스트들이 이제 유튜브 플랫폼 활용 방향을 어떻게 수정해서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